예, 시민대 책위 공동운영위원장 중에 양한웅이라고 합니다.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습니다.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.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어떻게 대하는 태도인지 이제는 사법부도 한통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분하고 가족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은 양심이 있는 겁니다. 경찰청장, 해안부 장관, 용산경찰서장, 서울청장, 용산구청장은 마땅히 거식을 이미 10월 29일 날 그만두셔야 될 사람들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들한테 백패 사죄해도 모자랄 일 아닙니까?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합니다. 안전하게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가족들은 텔레비 뉴스에 윤석열 씨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, 윤희동 경찰청장이 노동자 탈압한다고 화면이 비칠 때마다, 아이고, 저놈이 그만둬야 될 놈이 또 나타나서 우리 애를 죽인 놈이 책임자가 TV 화면에 나올 때마다 잠을 못 잡니다. 밥이 안, 물이야, 물도 안 넘어갑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기자님들? 서울청장이, 그리고 용산경찰서장도 뉴스에 보면 또 보석이 어쩌니 저쩌니 한달 남으니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재판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마땅히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인간들을 보석을 풀어주다니요.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? 이 가족들이 159명의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,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은.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용산구청장 우리 출근한다고요? 어떻게 감히 그 말을 할수 있습니까? 도대체 판사라는 인간은 공황장애라고요? 이것이 재판부고 이것이 사법 절차입니까? 시민대 책위와 가족들은 더 이상 용산구청장이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지금부터 저희들은 가족들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. 만일 구청장이 보이면 끄집어낼 것이고 출근 안 했다면 막을 것입니다. 도대체 이 나라는, 이 땅은, 이 가족들을 어디로 몰고,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. 어저께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국회가 용산장 차렸습니다. 오늘 가족들, 우리 오늘 들어갈 겁니다. 가족들 들어가시죠. 예, 들어갈 것입니다.